최선을 다해서 제가 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야. 와. 와.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한식으로 유일하게 올라갔죠. 아~ 네. 멋있다. 아하. 야. 야. 멋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두 분이 1대1로 붙지는 않았죠. 거기서 한 번도 붙은 적은 없어요. 팀전도 같이 붙은 적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팀전도 안 붙었었네요. 근데 이제 뭐 약간 이제 뭐 그런 가정들 이렇게 질문들 많이 받잖아요. 두 분 이제 여성인데 1대1로 붙었으면 누가 이길 것 같다. 뭐 근데 1대1로 붙었으면 누가 이길 것 같다. 뭐 근데 네네. 뭐 어때요? 뭐 정준 대표님이 워낙 뭐 훌륭하고 유명하신 분인데 저도 뭐 한식으로서는 뭐 자신 있습니다. 생생하다. 저도 뭐 한식으로서는 뭐 자신 있습니다. 자기 요리에 대한 어떤 그 프라이드가 있기 때문에. 네. 아, 조준호 셰프님은 어떤 것 같아요? 언니로서는 되게 좋은데 아무래도 셰프로서의 실력은 아무래도 제가 좀 더. 와! 제가 좀 더. 와! 어머! 와!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즘 핫한 이모카세 1호 김미령입니다. 와. 저는 경동시장에서 안동집이라는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동이 즐거운 술상이라는 그런 가게를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다. 이야. 아, 저는 이모카세님의 그 옆에서 보좌를 하는 이태원으로 갑니다. 옆에서 보좌를 하는 이태원으로 갑니다. 아, 이모부. 이모카세니까 이모부. 그 일을 같이 하고 있지만 항상 여왕님처럼 모시고 있는 그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왕님처럼 모시고 있는 그런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오른팔과 왼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움직이고 있는 신랑입니다. 나름 본인은 굉장히 옆에서 오른팔 왼팔 다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가끔씩은 부족할 때가 좀 많죠. 답답할 때도 많고. 저는 가끔씩은 부족할 때가 좀 많죠. 답답할 때도 많고.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일할 때 좀 느리고 이제 좀 답답하고 좀 빨리 갖다 줘야 할 때 안 갖다 주고 답답하고 좀 빨리 갖다 줘야 할 때 안 갖다 주고. 아니 그리고 손, 두 손 많이 모으셨어. 두 손 많이 모으셨어. 남편분이 좀 약간 좀 칭찬이 좀 목이 마른 것 같아. 약간 울상이네. 여 이분이요? 아. 여 이분이요? 아. 그냥 만나면서 얼떨결에 결혼한 것 같아요. 저는 막 이렇게 이상을 확 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재요. 그래서 그냥 했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재요. 그래서 그냥 했죠. 뭐. 솔직하게.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남편은 조금 더 좋게 얘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확률이 있는데. 글쎄, 맨날 이런 얘기만 물어보면 꼭 나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라는데 저 다 솔직하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도 약간 반했다 이런 대답을 듣고 싶은가 봐요, 항상. 그래서 뭘 솔직하게 얘기하라는 거. 아니, 모르지. 나보다 더 관심이 많았는지. 지금도 항상 솔직하게 얘기하라는데 저는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다. 남편이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남편이 저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자꾸 없어진대. 야, 지금 바쁠 때 말고 덜 바쁠 때 갑자기 사라진다, 봐라. 어머. 아니 진짜 그 시장에서 그저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일찍 일어나요. 예, 여기다. 아이고. 아, 저기 가고 싶다, 나. 우와. 아! 어우야. 아, 맛있겠다. 저는 진짜 최애 음식이 안동국수. 아, 그러시구나. 슴슴한 거 좋아하시나요? 아, 와. 아, 저 수육. 저 먹어보고 싶은 수육. 아하. 야,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다. 나 배추장. 아, 배추장. 배추장. 아, 너무 좋다. 아, 난 저런 스타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일단 경동시장 안동집은 저희 친정엄마가 처음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이제 이
대로 2대째 물려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아, 어머님한테 이제 그 손수를 물려받으셨구나. 네, 처음에 이제 기역자로 한 8사람 정도 앉는 그런 크기의 국수집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신랑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하면서 또 디귿자로 넓히고 그다음 또 뒤에 방앗간 하던 가게가 있었는데 빠져나가고 빈 거를 저희가 또 이제 인수를 해서 그렇게 이제 요즘은 시원하게 드실 수 있게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놨죠. 아, 홀도 있어요? 네. 아하. 아, 야. 일단 저희는 부부가 결혼해서 지금 20년 동안 안동집에서 아이 놓고 안동집에서 돈 벌어서 진짜 부모님 모시고 아이들 잘 키워가면서 안동집에 이렇게 운영하면서 살았는데요. 보통 뭐 한 300, 400 그릇 이렇게 팔고 주말에는 좀 더 팔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엔 뭐 그 배 이상 팔고 있어서 와, 대박이다. 아유, 대단합니다, 아주. 요즘엔 뭐 그 배 이상 팔고 있어서 뭐 한 뭐 이제 한 7, 8, 50, 560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예? 배추를 한 이 잠깐만 이거 우리가 대충 계산해도 그렇다. 그럼 한 그릇에... 535 아니야 535. 네. 쉬는 날하고 뭐 좀 빼고 하면 그래도 뭐 한 1억 5천 정도. 그냥 거의 정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진짜? 이거 그냥 산수를 계산하면 1년에 한 20억 정도는 넘지 않나. 매출은 그렇죠. 매출은 그렇죠. 네, 네, 네. 아, 순수익이 안 순수익은 그게 아니지. 맞아, 음식점이 이제 인건비도 많이 있고. 네. 아, 약간 뽕을 세우시네요. 그렇죠. 아, 이렇게. 아니, 그래야지 여기가 그 권이거든요. 그죠? 이게 여기가 죽으면 왠지 짜증이 나. 그죠? 네, 거기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면 화나요. 아. 와, 많이 뿌리신다. 아우, 스프레이 많이 쓰시네. 한 올도 나오지 않게끔. 네. 아, 딱 그렇지. 얘 딱 서야 뭔가. 아, 오늘 머리 잘 됐네요. 예. 예쁘다. 갈매기 가셔야 되거든요, 갈매기. 남편이 정말 3시간 됐어요. 3시간 넘었어요. 3시간을 준비하네요. 어머! 들어오세요. 저쪽 분도 들어오시라네. 일찍 오픈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제 여왕의 등장하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준비 잘 됐어? 모자를 좀 더 눌렀어. 수업 피하는 건가? 오빠. 물건 아직 안 버렸어요? 물건 아직 안 버렸어요? 야. 물건 아직 안 버렸어요? 근데 만나자마자 뭐 인사 없이 바로 지적부터 그냥 시작되네요. 그러니까. 네. 손이 진짜 빠르시다. 움직임 자체가 맞아. 굉장히 빨라. 아, 면 풀기. 덜 불고 쫄깃쫄깃하고. 오, 맛있겠다, 와. 아, 여기다 어떻게 얼갈이를 넣을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네. 나고. 와. 아, 근데 진짜 보니까 먹고 싶다, 진짜. 정말 이분하게 익힌 면이에요. 아, 저 주걱의 끝으로 면을 자르시네요. 와.
가서 진짜 개운하겠다. 난 아이고. 얼갈이 들어가면 개운하더라. 더 시원한데. 여기 내공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념간장 넣어서 드세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네네네. 간장 드세요. 이제 홀에 또 이제 손님 응대도 좀 하시고. 마늘 간장 드세요. 거기다. 맛있게 드세요. 간장 드셔. 그럼 더 맛있어. 요거. 근데 뭔가 말투 자체가 맛집 사장님의 말투를 갖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아유, 이거 잡수셔. 이거 드셔. 맞아, 약간 네. 맞아. 네, 맛집 사장님 말투. 저도 그보다 저렇게 일부러 기다려서 드셨는데 제대로 드시고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설명을 다 해드리죠. 잘 하시는 거죠. 나은 씨, 그 옆에는 뭐야? 세트. 와. 아, 이게 맛있겠네. 어머나. 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품목이에요. 어머. 네. 아, 이거는 이게 크게 이유는 안 남기시고. 네. 저거 12,000원. 근데 12,000원이면 싸다. 아, 진짜. 국산 생고기인데. 고깃값이겠네, 고깃값. 국산 생고기. 야. 중이 이게 정상 이게 어제는 안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돼야 정상. 안 먹으면 누구로만 봐도 알아 본가. 와 주전 너무 맛있겠다. 주전 배추전. 난 이거 너무 먹고 싶어. 이 배추전이 사실 그 흔치 않은 사실 요리거든요. 너무 맛있어 배추전. 와 이것도 맛있겠다. 아 난 이거 먹고 싶어. 간장이 신나는 거야. 간장. 그래, 이 간장이 맛있대. 양념간장 넣어서 드세요. 그래야지 맛있어요. 네네네. 간장 드세요. 안동집에서 처음 일을 시작하게 하면서 제가 재래시장에서 국수 장사를 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갖추고 손님들한테 국수를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자격증을 취득한 건데 양일. 오, 다 갖고 계시네. 와. 아, 중식만 없네, 또. 네. 그것도 따라갈 시간이 없어서 첫 아이 놓고 모유수유할 때 아이 안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가서 아기 전먹여 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올라가서 전 시험 보고 내려와서 모유수유 그렇게 땄어요, 세 개를 다. 야, 진짜 열심히 사셨다. 야, 진짜.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아이 둘 낳는데 둘 낳는 날까지 장사하다 가서 아기 낳았어요. 국수 뜯어 가서 진짜 애기 넣고 갔어요, 둘 다. 낳는 날 장사를 했다고? 네. 대단하시다. 장사하다 가서 애기 낳았어요. 어머나. 진짜? 그러니까 이제 배가 자꾸 나오고 불 화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9개월 되면서부터 이제 아침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는 두 아이 놓는 동안 앞치마 몇 개 태워 먹었죠, 진짜. 아, 정말 애 많이 쓰셨어. 저때가 만삭되었을 거예요. 예. 아이고. 대단하시다.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지금보다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내가 하루라도 더 일을 해야 되고 제가 쉬면 다른 사람들이 일손이 두 사람, 세 사람은 더 필요했거든요. 그러려면 또 월급도 더 나가야 되고 아끼고 좀 그래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으면 지금 좀 이렇게 여유롭지 않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경성시장에서는 안동집 하면 그 줄 서는 식당 하면 저희가 첫 번째였거든요. 아.